자, 김광석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어디냐면요. 서울이 아니고요. 성남으로 갑니다. 자,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상가라고 하는데요. 여기 개요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개요 정보부터 그럼 좀 짚어주시죠. 네, 본 물건은 이제 상대원동, 소위 말하면 이제 일반 산업단지죠. 일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성남 일반 산업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. 이제 일반 산업단지라고 해서 이쪽으로 각종 이제 뭐 트램이라든가 주변 지역의 도심 재생이 현재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위치는 성남 하이테크 밸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. 분양 면적은 124.96평방미터고요. 전용 면적은 63.8평방미터입니다. 본 물건은 지하 3층에 지상 15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개동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. 연결을 시켜서 건물 자체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중에서 이제 2층에 있는 즉 편의점으로 임차가 맞춰질 예정인 그런 물건을 좀 갖고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따라서 매매가는 6억 2,300만 원이고요.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건물이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이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먼저 의향서를 받아놓은 그런 호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여기 건물 특징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본 물건의 특징은 지하 3층, 지상 15층 중에 이제 2층에 있는 물건 가져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요. 본 물건은 그 성남 일반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현재 뭐 일반 산업단지 안에 있는 분양 호수들은 다 이제 분양이 됐고요. 현재 그 근린 생활시설로 좀 되어져 있는 것 중에 편의점으로 맞춰져 있는 그런 물건을 갖고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준공은 2021년 11월 달에 준공 예정인 물건입니다. 즉본 물건은 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넣으시고 중도금 무이자로 끌고 가시기 상당히 좀 편하게 투자처로서는 상당히 좀 소액으로 해서 끌고 가시기 편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본 물건의 공급 호수라든가 이 공급 비율을 좀 보시게 되면 이 공장으로 좀 되어져 있죠. 이게 한 436실로 좀 되어져 있는데 이게 분양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. 현재 저 근린 생활시설은 약간 56개 정도가 남아 있고요. 또 위에 이제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오피스로 되어져 있는 게 약간 50실, 또 기숙사 형태로 좀 되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약간 89실 이렇게 좀 꾸며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제조업이 들어가겠죠. 또 IT 산업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제조업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바로 위에 또 오피스 사무실도 또 들어간다는 것. 또 하나의 좀 특징은 여기에 또 기숙사 형태의 오피스텔, 즉 기숙사 형태의 오피스텔도 들어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세 박자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출퇴근이 자유롭고 또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좀 편하게 되어져 있는 물건이 바로 이본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본 물건의 좀 주변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본 물건의 위치를 잠깐 보시면 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한 데 위치해 있습니다.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동선을 최소화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한꺼번에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이렇게 편의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음식점이 들어갈 곳, 또 이제 뭐 부동산이나 문구점, 또 약국에 들어갈 곳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짜놓습니다. 짜놓는데 이게 편의점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정도로 해서 편의점에서 수익을 좀낼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이본 물건 같은 경우는 호실 자체가 상당히 좀 큽니다. 이즉 공장 같은 경우가 약간 436실, 또 위에 오피스 사무실이 약간 86개 정도, 또 기숙사 형태가 그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어떤 직장인 수요층이라든가 그런 층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것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본 물건은 편의점으로 벌써 이제 임차 의향서가 맞춰진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 성남 하이테크밸리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15층짜리로 올라가는데요. 그중에서 2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. 거기다가 지금 엘리베이터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접근하기 좋다는 거죠. 여기에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벌써부터 아직 준공이 되려면 좀 시간이 남았는데 편의점 들어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 장점을 갖춘 곳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. 자, 그러면 이쯤에서 또 입지 여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려야 되겠죠. 자,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? 예, 이제 본 물건은 이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이제 성남 일반 산업단지 현재 지금 만들어진 그 물건 안에 좀 들어간다. 그래서
입지적인 장점이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성남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이제 판교가 있죠. 또 아래쪽에는 동탄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또 바로 위쪽에는 또 문정 법조단지 안에 있는 물류센터하고 또 바로 직선거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. 즉 도로와 교통이 잘 닦여져 있는 곳 그 사이에 위치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이번만큼 이렇게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는 지역들은 어떤 다른 지역과의 어떤 연계성을 충분히 가져야지만 어떤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는데 성남이라는 어떤 특수성 또 지리적인 이점이 상당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또 본 물건의 좀 특징은 이 대로변 쪽 코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어떤 그 차량이라든가 진출입이 상당히 좀 편하게 좀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성남 하게 되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. 이제 뭐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 1, 2 판교 테크노밸리가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. 이 성남을 좀 먹여 살린다. 즉 판교 테크노밸리가 먹여 살린다 할 정도로 연간 그 매출액만 따져도 약 한 17조 이상이 됩니다. 그만큼 많은 세수를 현재 좀 거느리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 성남 일반 산업단지가 지금 약간 밀려져 있었습니다. 하지만 현재 지금 성남 일반 산업단지 쪽 주변 지역, 즉 상대원 쪽이라든가 금강 쪽 주변 지역이 현재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도심 재생이 한참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로 인해서 어떤 집값 상승까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만큼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용서고속도로도 이 축 자체가 도로 축의 중심에 좀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기업체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지금 호재거리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안쪽에 성남 일반 산업단지의 약간의 단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 8호선이 지나가는 라인하고 좀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 이제 그 개발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성남 1호선 또 성남 2호선이 이 본축을 거느려서 지나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이게 지금 현재 확장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요. 이 트램이 성남 일반 산업단지와 판교역과 연결이 되면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들과 성남 일반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상호 연결성을 충분히 갖는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1호선의 어떤 확정, 또 2호선 같은 경우도 이 판교역 쪽에서 분당 쪽으로 연결되는 노선 자체가 현재 좀 확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성남 일반 산업단 성남 1호선과 2호선이 확정이 돼서 판교역과 연결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과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더 많이 갔느냐 아니면 성남 일반 산업단지에서 더 많이 갔는지를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없는 지금 현재 뭐 지하철이 좀 불편한 어떤 없는 그런 지역들이 먼저 호재를 반영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성남 1호선이 지나가는 성남 일반 산업단지 안에 있는 이런 물건들은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좀 시세착오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 성남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. 성남시에서 상당한 큰 의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성남시에서 아시아 실리콘밸리 비전을 좀 선포를 하면서 이 본 물건, 즉 성남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트램 노선이라든가 또 성남 일반 산업단지 쪽 주변 지역의 도심 재생을 지금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장점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그 이 상대원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본 물건지가 있는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심 재생으로 약 한 220억 정도가 현재 좀 투입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또 내년 같은 경우도 더 많은 예산이 안쪽으로 좀 투입될 예정이고요. 근데 이 투입되는 예산들이 도로와 교통에 우선적으로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성남과 연결되는 도로 또 성남과 연결되는 철도라든가 이런 트램 노선 자체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을 좀 마련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앞으로 이 성남 하게 되면 이게 수도권 남부 쪽에 중추적인 역할을 충분히 맡아서 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성남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남 쪽에 있는 일반 산업단지 또 성남과 연결되어져 있는 물류산업센터 즉 물류산업센터 문정법조지구 안에 있는 문정법조지구 안에 있는 어떤 기업체와도 어떤 상당히 좀 상호 연관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이 성남 일반 산업단지가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과 이게 시너지 효과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. 서울에서 오신다고 해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. 멀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앞으로는 또 교통이 더욱더 좋아질 테니까 이런 기대감들 한껏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자,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. 자, 성남시의 이 상가, 이사님 가격 어떻습니까?
예,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큽니다. 가격 자체가 상당히 조금 잘 나왔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예상 매매가는 약한 6억 2,300만 원입니다. 현재 편의점으로 임차 의향을 좀 받아놓은 상태인데, 현재 좀 예상 임대가를 좀 말씀드린다면, 보증금 약한 3,200만 원에 월약한 260만 원 정도는 보수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이 편의점 주도 요 정도 금액이면 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는 의향서를 먼저 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2021년 이후 준공이 되면 바로 편의점이 들어와서 시설 공사를 하고 바로 수익을 투자자한테 내줄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강점을 좀 작용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이거는 또 이제 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양호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. 이 대출과 어떤 보증금을 활용하셔서 실투자금을 좀 작게 가져가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이 대출액은 약한 3억 7,3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. 또 실투자 금액 약한 2억 1,800만 원으로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